그러니까 원래는 500에 40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500에 40인데 500에 38까지는 돼요. 38. 네? 관리비 9만 원 아까집하고 똑같아요. 와, 이거 되게 그러니까 아까집보다 괜찮지? 한 만원 정도 더 비싼 건데 방 크기가 좀 크시네? 넓어요. 아, 여기 침대. 침대? 아, 내 침대. 여기 가지고. 여기 이렇게가 3m 10이에요. 침대가 2m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침대 두고 1m 10 정도가 여유가 남는 이거 거예요. TV. 그러니까 침대 두고 한 1m가 남으니까 뭐 TV 다리 두고 TV까지는 가능하고. 여기 얼마나 한 거예요? 538? 538? 538에 관리비 9에 똑같이 가스비 포함. 전기세만 따로. 전기세만 따르면 좋지. 그럼 얼마 처음 하는 거야? 한 46? 47? 그 정도 뭐 47?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는 또 3m 40이니까 방이 많이 커요. 이 정도면은 천에 40만 원짜리가 이 정도 크게 돼요. 그니까. 요 정도가 근데 한 5평 정도밖에 안 돼요. 이 정도가 실질적으로는. 그러니까 보통 원룸들이 한 정말 작으면 3평짜리도 있고 냉장고 잘 돼요? 4평 냉장고 제게 아니라서 모르죠. 그래요? 근데 제가 요 냉장고를 사용해 보지 않아서 냉장고가 잘 된다 안 된다는 모르지만 안 되면 주인한테 얘기는 할수 있어요. 그래요? 왜냐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거니까. 그리고 책상 두고 옷장이 하나 반이네, 하나 반. 그러니까 다른 방보다 요거 반 정도가 더 있다고 보면 되네. 그러니까 아까 집보다 여기서는 조금 더 걸어요. 아까 우리 한 조금 차로 왔잖아요. 한 50m 정도 더 멀지만 크기는 만원더 비싸고 크기는 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고. 크기가 너무 크네. 여기는 가스레인지 넣는 거예요? 인덕션 넣어줄 거예요. 인덕션 넣어줄 거고. 500에 40일 때도 넓이는 아주 괜찮은 집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정도는 이제 뺐으니까 괜찮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요게 가장 좀 비싸고 제 비싼 거예요?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